초에 초원왕이 호소하야 여노신공 목생 백생으로 구수시야 부고백희러니 급방초에 이삼인으로 위중대부하단 목생이의 불기주원을 원왕이의 매치주의 상위 목생설예하고 급차 이왕 손왕 수리 즉위하여도 상설이러니 후내 망설언이연을 목생이 퇴활 가이서의로다 예주를 불설하니 왕지의 태람 불거면 조인이 장겸 아오시라고 수사병 거하다. 이 글은 이제 김희에 대한 얘기라서 좀 많아 봤습니다. 이 통감이라는 책에 있는 거거든요. 초에 초원왕이 호소하야. 이게 통감 쓰는 형태가 이렇게 써 있지요. 처음에. 애당초 그렇게 씁니다. 초에 초나라 원왕이 호소하야 그를 좋아해서 여노 신공 백 목생 백생으로 노나라 신공이라서 신배라는 분이거든요. 신공과 목생과 백생으로 더불어 이 생자는 이제 뭐 학생할 때 생자니까 그러니까 목시성을 가진 학생과 백시성을 가진 학생으로 함께, 그 말이죠. 함께, 수시어 부구백 이러니. 함께 부구백이라는 분한테서 시를 배웠어요. 배웠더니, 급 왕초에, 왕초라는 것은 초나라의 왕이 됐을 적에, 이 원왕이 왕 되기 전에 같이 이렇게 세 분과 함께 글을 배웠단 얘기죠. 그러다가 왕위 자리에 올랐을 때는, 이 3인으로 위 중대부하다 이세 사람으로 중대부를 삼았어요. 근데 목생이 불기주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가 같이 동문수학하던 관계였으니까 얼마나 서로 아끼고 그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이면 또 술도 한 잔씩 할거 아닙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목생이 불기주원을 목생이 술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거늘 원왕이 매 치주에 이 초나라 원왕이 그 매번 술을 이렇게 차려 놓을 적에 상위 목생 설례하고 항상 목생을 위하여 예주를 차려 놨어요. 예주라는 것은 단술입니다. 단술을 차려 놓고 급자 이왕 손왕 술인가요? 그러니까 그 자식대의 자식인 이왕과 손자왕이었던 술이 즉위했을 때에도 상설이러니 항상 그 예주를 설치를 했었어요. 그러니 후내 망설언이어를 그러다가 뒷날 그 단술 내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러거늘 목생이 퇴활 가히 서이로다 목생이 물러나면서 말하기를 가히 서이로다 물러날 때가 되었구나. 예주를 불설하니 여기서 예주가 나온 거죠. 예주를 불설하니 단수를 내놓지 않으니 왕지의 태라. 저 왕의 뜻이 게을러졌구나. 게을러졌다는 것은 현인을 대우하려는 그런 마음이 점차로 사라지고 있구나. 그런 말이에요. 불거면 초인이 장겸하오시라 하고 내가 지금 떠나지 않는다면 초나라 사람들이 장차 나를
겸하라는 것은 이게 이제 뭐내 입을 막는다는 뜻이거든요. 나를 저 시장 저장 저잣거리에서 내 입을 막아서 나를 아마 처형을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수사병거하다. 드디어 병을 핑계로 해서 사직을 하고 떠나가더라. 이게 뭐 이 글에서는 단수를 예주라고 한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사람이 이렇게 대우할 때도 변하잖아요. 그죠? 변하는 것을 읽을 수 있는, 읽어서 실천했던 그 기미를 보는 자리죠.